객장 여자입니다. 유통업 쪽이 아무래도 정부 규제를 좀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쇼핑주입니다. 특히나 불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가벼워지면서 간편하고 저렴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홈쇼핑주와 화장품주가 이에 따라서 좀 저가 매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객장 여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GS 홈쇼핑은 27.7%가 뛰었습니다. 현대홈쇼핑과 CJ옷쇼핑도 각각 12.8%와 6.9% 올랐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도 저가 중심의 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들의 상승률 역시나 높은데요. 1월 초부터 한국콜마는 18% 가까이 올랐고 ABCNC와 코스맥스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하락세를 보였죠. 증권사 의견도 살펴볼게요. 박종열 HMC 투자증권입니다. 소비 경기는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이고 하반기에 다소 개선이 되더라도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에도 홈쇼핑주가 유통 업종 중에서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 매력이 돋보이고 있는 홈쇼핑주와 화장품주들,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또 유망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보람대리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CJ옷쇼핑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매출도 상승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양증권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제닉을 꼽았네요. 중국 내에서 판매가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신제품의 홈쇼핑 출시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는 코스맥스를 선정했습니다. 중국의 로컬 주문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광저우와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 포인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은 여자로서 많이 또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저가 매력이 돋보이고 있는 홈쇼핑주와 화장품주들 어떤 종목이 가장 또 유망할까요? 예, 미샤로 알려지고 있는 ABCNC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동사는 2001년도에 미샤 온라인 런칭에서 시작이 되어서 2011년도 국내 화장품 3위로 등극을 한 회사입니다. 일단 작년도 신제품들의 대히트와 함께 저가 소비 확대가 맞물려서 국내 실적이 좀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의 성장은 기록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중국 쪽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중국법 인실적 매출액 180억 그리고 순이익 13억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가지고 매출과 수익이 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동방 CJ를 통한 홈쇼핑 채널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중국 내에 이제 드럭스토어 채널 입점도 좀 준비 중이어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그리고 채널 다각화를 통해서 높은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세가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올해 이후 들어서 좀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ABCNC를 관심 갖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지난주 주간 공략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이었죠. 일주일간 흐름이 시원하진 못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5,300원, 장중 최고가로는 36,800원까지 오르면서 4%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예, 아직 21선을 못 뚫고 좀 그 아래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 시마다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하시길 권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좀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CJENM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추가 매수할 것 좀 더 중장기적으로 넓게 바라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야지 7% 수익률이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은 대형주 삼성전기 들고 왔습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이 1,190억 원 정도 수준으로 그 컨센서스랑 예상치에 좀 부합할 전망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사의 신모델이 아직 안 나오고 예전 모델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시장의 기대에 좀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후로는 이제 견조한 카메라 모듈 매출이 좀 일어났고 MLCC도 좀 비수기라는 점과 그리고 엔화 약세 감안했을 때는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4월 출시를 앞둔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관련 부품 주문이 EQ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이 모델에 한 6개의 부품군이 좀 공급될 예정인데 기존 모델 갤럭시 S3 때보다 전체 부품 가격이 한 20, 30% 정도 상승하면서 그 S4 신모델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연초 이후에 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해 상승분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면에 최근에 이제 큰 시세를 다른 중소형 모바일 부품주들은 많이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 우려가 좀 지속돼서 좀 지지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나 1Q 실적도 예상치가 부합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2Q부터 부품 공급이 좀 본격화되는 이 시점이 오히려 베스트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기 좀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무겁지만 좀 그래도 대형주 안정적인 흐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워낙 좀 주가 자체가 하퍼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7%고요. 손절선은 9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객장여자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